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의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동의에게 바로 질문을 들어갈게요. 동의야,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공부했지? 지난 시간에 교류를 먼저 시작하면서 교류의 정의, 그 교류의 그 사인파 곡선, 오. 또 교류의 기초에 해당하는 뭐 주기, 주파수, 각 주파수. 그래. 또 이제 라디안이랑 디그리. 오, 디그리까지. 아. 어때? 좀 우리가 처음 공부했을 때, 직류 공부할 때보다 어려운 것 같아? 쉬운 것 같아? 나는 늘 새로운 건왜 어려워? 그치. 새로운 건늘 어렵지. 동희야, 이렇게 교류가 사실 어렵잖아. 그치. 어려웠고, 또 뭔가 이렇게 막 공부할 것도 많은데, 왜이 어렵고 이게 좀 짜증나는 교류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그러는지 혹시 동의는 알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진규라는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치. 교류의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즉, 시, 변에 따라, 그치. 크기, 방향이 계속 바뀌어. 근데 직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직류는 굉장히 단순해서 좋은데 교류는 그만큼 복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변압이라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 변압이 쉽다. 이게 교류의 가장 큰 특징이야. 자, 그러면은 거꾸로 직류는 그런 변압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변압이 안 되나 보다. 아, 변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변압이 되는데, 그 전력 변환 장치 같은 것도 있어야 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에 따른 이론이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직류도 물론 변압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교류를 많이 변압한다. 그러면은, 자, 변압이라는 단어가 전압을 바꿔주는 거야. 전압을 바꾼다. 근데, 왜 멀쩡한 220V를 그대로 쓰면 되지? 왜 220V를 굳이 변압해서 쓸까? 이런 생각 안 들어? 뭐큰 전압이 필요한가 보지 뭐. 큰 전압이 필요하기도 하고, 낮은 전압이 필요하기도 해. 이제, 간단하게 오빠가 또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데를 가르쳐 발전소라 그래요. 대략 화력발전소를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뽕뽕뽕뽕 이러면서 전기를 찌릿 만들어. 근데 여기에서 만드는 전기는 대략 11,000V에서 20,000V 정도야. 이것도 큰데,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발전소는 도시나 이런 데 우리 집 주변에 있기보다는 어디 외곽에 있잖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집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라면은 발전소 자체에 있는 변전소. 변전소는 말 그대로 변압을 할수 있는 장소란 말이야. 변전소에서 굉장히 높은 전압인 15만 4천 볼트부터 76만 5천 볼트까지 이렇게 송전탑을 갖고 이렇게 변압을 해. 14만 5천 볼트부터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송전. 그리고 이제 송전을 하고 나면은 이제 보통 이 변전소를 우리가 영어 약자로 SS라 그래. 이 SS는 서브스테이션의 약자야. 그냥 알아둬. 이 변전소를 거치고 나면은 우리가 흔히 보이는 전봇대 있잖아.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봇대로 오는데 전봇대로 공급할 때를 가르쳐 우리가 배전이라 그래. 배전을 할 때는 22.9kV, 즉 22,900V로 이렇게 하는데 이 배전을 하면은 이 전봇대에 깡통같이 생긴 변압기를 많이 달아놔. 보통 세 개가 달린 데도 있고 하나가 달린. 그러면은 이 변압기를 통해서 또 전압을 낮춘다. 뭘로 낮추냐? 220V, 뭐, 그리고 뒤에 가면 알겠지만은 380V가 있어갖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전기. 이게 집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공급이 돼. 크게 말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전력 계통이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 지금 오빠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전압이 계속 바뀌어. 그치? 왜 이렇게 바꾸냐? 이거는 아마 동의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전압이 낮잖아.
이게 그러니까 220볼트가 우리가 쓰기에는 충분한 전압이고 또 220볼트로도 사람이 감전되면 죽을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무리하게 막 14만 5000볼트에서 76만 5000볼트 이거 어마어마하게 높은 전압이거든.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전력 손실이 덜해. 그리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전압이라는 것을 오빠가 처음 전기를 얘기할 때 폭포를 예로 들었잖아. 폭포의 높이 전위차잖아. 그러면은 폭포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물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충분히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전압도 충분히 높이면은 그만큼 손실도 줄어들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전기를 보낼 수 있다. 발전소에서 우리 집에서만 쓰는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옆집, 이웃집 저쪽에 있는 공장, 하나의 도시 다그 정도 전기를 공급하려면 충분히 전기를 많이 공급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기를 만들었는데 힘없이 가다가 여기저기에서 손실이 돼서 제대로 전기가 종전까지 못 오면은 아깝잖아. 버려진다라는 개념이 되면 안 되니까 충분히 전압도 높게 만든다. 그걸 그래. 우리가 알아두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압이 쉬운 교류를 쓰는 거야. 실제로는 전기의 안정성 같은 경우는 그 직류가 훨씬 더 좋아. 자, 교류의 특징 중에는 변압이 쉽다는 게 있잖아. 근데 직류의 특징은 조금 교류의 특징과는 달라. 사실 직류가 더 좋아. 내가 보기에는 변압이 어렵다는 거 외에는 일단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야. 이게 뭐냐? 회로에 적용하기가 간단해. 적용이 쉽다. 이 회로에 적용이 쉽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공부하기도 쉽다는 점도 있어.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가 저장하기가 쉬워. 그러면은 교류는 저장을 못하나? 교류도 저장을 하겠지? 엄밀히 말하면 교류는 저장을 못해.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이게 직류야. 근데 교류를 어떻게 해서 직류로 이렇게 충전하냐? 중간에 전력 변환 장치라는 것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직류로 바꿔주고 나서 충전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직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 초장거리 초장거리 송전에서 유리하다. 송전에서 유리하다. 이런 개념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HVDC라고 해가지고 HVDC. 직류도 이렇게 송전을 보낼 때가 있는데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이렇게 보내. 그런데 이게 거리가 단순히 이제 그 어디 도시와 도시 사이 아니면 우리나라 땅덩어리 같은 데서는 별로 이렇게 효용성이 없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나라 땅덩어리와 제주도 사이 같이 좀 많이 멀다. 혹은 뭐 대륙과 대륙 사이에 이렇게 송전을 할 때는 교류보다도 직류가 더 유리할 때가 있어. 한번 변압만 제대로 하게 되면. 왜냐? 직류 자체가 이 크기가 방향이 안 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손실을 줄일 수 있거든. 근데 단순하게 짧은 거리에선 그 효과를 많이 보지만 충분히 긴 경우, 뭐 1000km 이상 될 경우에는 확실히 직류가 더 낫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낼 만한 데가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제주도와 전라도 지역에 있는 그 육지와에 연결할 때만 이렇게 하고는 있어. 이런 직류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보고 이번에는 우리의 교류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위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그래. 자, 위상.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자, 동의야. 동의는 위상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위상? 뭐 위상을 높인다, 뭐 이런 식의 단어는 들어봤는데 그거 아닐 것 같아. 위상을 높인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위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길래 어떤 사람의 위상이 높아졌다, 위상이 낮아졌다 이럴까? 어떤 명성이라고 해야 되나? 명성. 아닌가? 모르겠어. 그렇게도 볼수 있는데 이게 좀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해. 근데 대충 딱 생각하기에는 어떤 모습이나 그 형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것을 중요한 거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것. 그런 걸로 하는데 오빠는 이 위상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먼저 봤냐면은 초등학교 때 오빠 백과사전을 되게 좋아했어. 그런데 이 백과사전에서 그 이제 우주, 지구, 달뭐 이런 쪽에 관련된 페이지를 보는데 그때 나온 단어가
달의 위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달의 위상 변화에서 어떤 그림이 있냐 그러면은 그림이 아니라 사진 같아.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산 아래 이렇게 막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쯤에 초승달 그리고 상현달 가운데 보름달 그리고 이쪽에 하현달 그리고 이쪽에 금음달 이렇게 달의 주기 자체가 28일인 걸 알지? 달은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 상태에서부터 방금 말했듯이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다시 암흑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그 달의 주기를 28일이라 그래. 그런 그게 바로 근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은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달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게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그게 바로 위상을 말해.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전기에게 바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게 전기에서의 위상은 조금 어려워. 이걸 이제 오빠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사인파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인 곡선이라고 할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인파 조류에서 이게 이제 중요해. 각 파의 정방향으로의 상승이 시작하는 0의 값에 대한 시간의 차를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의 차라는 개념이 위상차라 그래. 그러니까 위상차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습에 대한 차이야. 근데 그런데 이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어. 실질적으로 동의가 지금까지 오빠랑 공부하는 거에서는 사인파 조류 정도만 알수 있겠지. 그 파도 모양은 너울너울거린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머리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좋아. 오빠가 그러면은 그래프를 하나 그려줘 볼게.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걸 보통 오메가 t를 많이 써. 이 오메가라는 것이 뭐지? 각주파수 그래, 각 주파수 곱하기 시간 시간이야. 자, 근데 이제 조류 중에 이 파란색으로 먼저 오빠가 그려보는 게 있어. 조류는 알다시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반복되잖아. 그런데 이보다 조금 늦게 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런 게 있어. 자, 조류긴 조류인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조류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있다. 바로 요 지점까지 이 정도의 시간 차이. 우리는 그래서 그냥 이걸 단순하게 시간 차이라고 하지 않고 이 지금 이 짧은 구간 있잖아. 이 서로의 차이가 나는 부분 여기를 우리가 바로 위상차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위상차도 기호가 있어. 기호가 위상차. 위상이라는 게 이제 페이즈라고 하는 피 P로 쓸것 같은데 이 위상차라는 것은 바로 이거 세타라는 것을 써. 근데 이 세타라는 거는 그 전에 오빠랑 공부했을 때도 사인 세타 그치 사인 세타가 나오고 코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각도 개념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각도 개념이야. 여기에서는 우리가 각도가 보이진 않지만은 앞서 말했잖아. 오빠가 이 가로선이 각주파수라고 이렇게 쭉 가는 게 각주파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공부를 하면 자세히 알겠지만은 각도의 개념이 돼. 그래서 이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는 것은 각도로 몇 도가 떨어져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일단은 그렇게 알아둘 필요는 없어. 지금은 일단 위상차라는 게 어떤 건지만 알아도. 근데 그게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물론 일어날 수가 있어. 대표적인 게 앞으로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 오빠랑 정전계에서 커패시터라고 하는 정전 용량과
그리고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잖아. 이걸로 인해서 전압과 전류가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전압보다 전류가 빨리 움직이고 어떤 거는 전류보다 전압이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 이런 개념이 이제 뒤에 가면은 나와. 그런데 지금은 일단 이런 차이를 둔다 생각을 해.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어. 자, 이 빨간 선의 입장에서는 파란 선이 빨리 가는 것으로 보여? 아니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여? 빨간 선 입장에서는 파란 선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 그치. 그리고 파란 선 입장에서는 빨간 선이 빨리 가는 걸로 보여? 느리게 가는 걸로 보여? 느리게 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더 빠르다, 느리다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제대로 알아두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좀 헷갈리시지만은 지금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오빠 또 하나의 곡선을 그려볼게. 자, 아까보다는 좀더 복잡한 것 같지만은 대충 이런 느낌이 있다. 자, 그러면은 잘 봐봐. 빨간 선을 기준으로, 빨간 선을 우리가 레드니까 R이라고 적고, 파란 선은 블루니까 이렇게 적고, 그리고 검은 선도 블랙인데 L이라고 적을게. 자, 이 L 기준으로 이게 이제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VR, 빨간색이 만약에 전압이다. VR 같은 경우는 이 사인 곡선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VM에 대해서는 오빠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해줄게. 최댓값이야. 전압의 최댓값인데 최댓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다. 사인 오메가 티. 각 주파수의 시간을 곱한 거.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배웠지. 각 주파수 이것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VL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VL이 알다시피 이 우리가 처음 구했던 VR보다는 좀더 늦게 나가지. 그게 보이지?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VM은 사인 역까지는 비슷해. 그런데 늦게 나왔다는 것은 WT 마이너스 세타. 왜냐? 지금 여기 이 사이의 간격 있잖아. 이만큼을 세타라고 본다 그러는 거야. 근데 조금 차별화를 두게 세타2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2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보다 이제 빨리 나오는 게 B라 그랬지? VB다. 그러면은 똑같이 한데 빨리 나왔으니까 플러스로 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요걸 가리켜 우리가 세타 1이라고 했다 치면은 세타 1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하나만 더 알려주면은 이제 강의가 끝날 것 같은데 자, 또 그래프를 오빠가 하나 그려줄게. 이번에도 역시나 오빠가 그 사인 곡선 하나 또 그려볼 테니까 잘 봐봐. 파란색 선이 이렇게 가. 그리고 빨간색 선이 좀 낮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 자, 파란색과 빨간색 선 중에 어느 게더 빨리 가는 것 같아? 빨리 가는 거? 빨리 가는 거는 파란색 같은데? 파란색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근데 누누이 말지만은 자, 지금 일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오메가 t, 즉각 주파수 곱하기 시간이잖아. 이거는 시간까지도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여기에서 출발하는 건 똑같아. 중간에 만나는 것도 똑같아. 똑같아. 아, 똑같아. 똑같이 똑같아. 가는구나. 이거는 누가 빠르다고 볼 수는 없어. 다만 이 크기 값은 서로 다를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위상이 어떤 차이가 있냐. 즉 위상차가 뭐냐는 건데 이렇게 똑같이 간다는 거는 위상의 차이가 위상차가 없지. 없다. 위상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 위상차가 없다. 이걸 가리켜 한자로 같을 동을 써서 동위상 또는 동상이라고 해. 이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당연하지만은 이런 동상, 즉 위상 차이가 없는 경우는 언제 있냐면은 그것도 뒤에 가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처음 전기를 공부할 때 주구장창 오빠랑 공부했던 거 저항 있잖아. 알로만 돼 있으면 서로 위상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위상 차이가 있는 거는 좀 전에 말했듯이 정전 용량 커패시터랑 자기 인덕턴스가 있을 때는 이런 위상 차이가 발생해.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거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다시 자 이해 가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이 위상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렇게 시간 차이 같은 것이 서로 있다. 크기 차이도 아니야. 이 시간 차이를 잘 알아봐야 시간 돼. 차이, 위상 차. 그치. 시간 차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 어떤 그 사인파 교류의 모양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볼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공식 같은 건 우리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걸 이용해서 어느 게 빠르냐 느린냐에 대해서 변하는 모습, 그리고 위상차가 없는 동이상, 즉 동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면 좋겠다. 그리고 뭐이 교류의 특징 같은 경우, 사실 어려운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변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 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두면은 이제 뒤에 공부하는 게좀 어렵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해줘서 고맙고, 오빠가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외치자.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